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뭐 소스? 올리브 오일 아니에요? 네,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가 칼로리를 덜어낸다고 할 때 늘 걱정스러운 게 고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식품을 가능한 줄이는 게 중요하고 또 계속 주장하지만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식물성 지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지방 중에 특별히 이 올리브 오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안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런데 식물성 지방에는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적은 올리브 오일을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식단에서는요. 참기름, 들기름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참기름, 들기름으로 조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무침할 때는 참기름, 들기름을 넣지만 튀김이나 볶음할 때는 이런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 오메가6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올리브 기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또 앞에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식품은요. 우리 그 안문현 씨가 절식하는데 네. 사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좋게 하는 지방을 잘 빼주는 특별한 어떤 식품이 있습니다. 청해제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것도 지방을 빼는데. 네. 기름? 기름 좋는데 보시겠습니다.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아, 크릴 오일. 네. 아까 그 샐러드랑 고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섞은 이거죠. 네. 네. 크릴 하면 많은 분들이 아 크릴 새우라고 네, 생각을 새우. 하셔서 네. 새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새우는 아니고요. 이 플랑크톤인데 남극해 청정 지역으로 아주 알려진 남극해에 사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크릴로 만든 오일입니다. 그래서 크릴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식지가 남극해에 있는 청정 지역인 만큼 굉장히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먹이사슬에서 가장 하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수록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제일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크릴 오일이 저희 앞에 있는데 일반적인 오일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좀 일단 빨갛고요. 약간 딸기죠. 냄새는 약간 바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새우 냄새. 빨간색이에요. 네. 이게 색깔이 맞아. 좀 특이한데요. 네, 크릴 오일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요. 붉은색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비타민 C의 6,000배, 비타민 E의 550배나 높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아스타잔틴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은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